한국 성서고고학 발굴단이 이스라엘 텔 라기스 국립공원 남부 경사로에서 3000년 전 르호보암 시대 성벽을 발견했습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실시한 텔 라기스 4차 발굴 당시 한국팀이 북부 경사로에서 르호보암 시대 성벽을 세계 최초로 발견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 발견입니다. 북쪽에서는 발견이 2015년에 발견되는데요. 3.5m인데 이곳에서 발견된 이 성벽은 4.5m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곳보다 더 1m가 더 넓은 그런 돌로 된 성벽이고요. 서울 장신대 성서 고고학 연구소는 작년부터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교와 공동으로 고대 남유다 왕국의 주요 도시였던 라기스에서 7차 발굴을 시작했습니다. Lachish was the second most important city in Judah after Jerusalem. Lachish is mentioned 24 times in the Bible. There was many debate about the kingdom of Judah and what happened in Judah in the 10th century BC. 이번 성벽 발견으로 한국 발굴단은 남유다가 큰 규모의 성읍을 요새화할 만큼 힘이 있는 왕국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에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르호보암 시대에 성벽이 발견된 곳은 이쪽 지역이고요. 이 서쪽, 동쪽, 남쪽은 어떻게 되냐 이제 이런 질문이 생겼는데 그래서 남쪽을 파게 됐고 그래서 이곳에서도 성벽이 되고 북쪽에도 있으니까 이 전체를 성벽이 둘렀던 르호보암 시대 때 요새화된 성읍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 발굴단은 르호보암 시대 성벽과 함께 제2에 사용되던 분향단 등 당시의 상황을 반영하는 여러 유물들도 발견했습니다. 성벽을 찾는 과정에서 고대 가나안 시대의 궁전으로 추정되는 대형 건물과 유물을 발굴하는 성과도 이뤄냈습니다. 성서에 나오는 유적을 실제로 발굴하고 참여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성경이 기술하고 있지 않은 문맥을 읽을 수 있는 그 배경을 알 수 있는 그래서 풍성한 성경의 이해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이번 한국 발굴단은 그동안의 발굴 경험과 성과를 인정받아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이스라엘 고고학청으로부터 발굴 허가권을 발급받았습니다. 이번 7차 발굴을 이끌고 있는 강우구 성서고고학 연구소 소장은 이를 시작으로 텔 라기스 발굴 현장이 한국인 성서 고고학자들을 배출해내는 장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텔 라기스에서 KRM 뉴스 박정희입니다.